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세상 살 동안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 이제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만이 다 해결해 주시고 풀려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도 아시고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여름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던 이 나라에 주님이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예수 믿고 복받는 나라 되게 하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말씀을 거스르는 악법이 폐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특별히 대통령과 또 정치 주도자들, 국회와 사법부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장벽들이 무너지고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방에 나가서 선포하고 복음의 주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흩어져서 하나님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그곳의 세상 세력, 그 나라의 전통과 우상 세력을 파할 수 있는 더 강한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예비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회개와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복음을 들을 자들이 다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안에 있는 강한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묶임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흩어져 있는 사업가들, 하나님 주재원 유학생들 그 처에서 있는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사역의 선두에 서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파하는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과 지도자들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지는 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이 다음 세대 모든 사역들 주일학교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이 청년의 때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을 위하여 결단하는 이러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주일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강한 겉사람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천국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광야의 영성을 준비하라입니다. 네. 네, 마가복음 순서에 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의 영성을 준비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위에 살고 싶은 이러한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근본적인 이 목적,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직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여름이 그런 변화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갖는다고 해서 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말씀대로 삶을 사려면, 살아내려면 그렇게 살아갈 우리 안에 영적인 권세, 줄여서 영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권세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각자의 안에 있는 나의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또 살고 노력하지만 반대로 나는 주님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외부에서 오는 방해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 육신의 세력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에 그 시대를 깨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가 아무리 강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들이 그냥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다, 남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과 같이 광야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 인생을 사시는, 쓰임받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러한 광야의 영성으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먼저 광야로 가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예수님의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 땅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 예루살렘에 놀라운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하나님이 요한을 쓰실 만한 그 요한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이 그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누가복음에 자세히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아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영적으로 더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의 공적인 사역,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광야, 사막, 한적한 곳, 그리고 황량에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곳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들, 광야, 황량한 곳, 그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요한을 쓰시기 위해서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어려서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혼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부모님이 허락을 해야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양육한 이 부모님은 노년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년까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데 자녀가 없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녀를 안 주시다가 이제 거의 자녀를 아무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이제 이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항상 같이 있고 진짜 품에 끌어안고 아마 고생시키지 않고 제일 좋은 환경에 이 자녀가 자라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녀를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온실에 두시지 않고, 안락한 그 안방에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성령이 광야로 이끌 때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전까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요한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방법과 원리와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더 강해지고 채우고, 안 되면 또 포장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누구나 더 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 부족한 부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그 결핍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온 방법, 내가 의지하는 방법,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사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사역을 하다가 그 감옥에 갇힌 후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실제 사역한 기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요,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광야의 그 추위와 광야의 그 뜨거운 더위, 배고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곳에서 아주 고독한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최고의 그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술을 배우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을 쓰시지 않고 모세를 쓰시고자 하니까 강야로 그를 밀어넣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더 이상 애굽의 학문, 자기가 배운 그 뛰어난 지식, 그 고상한 것들이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말도 통하, 그 애굽에서는 그가 한 일은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양들을 돌보는 겁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정말 자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제 왕자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대우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정말 밑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그가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자기의 의, 힘도 강하고 의가 강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광야 기간 동안 완전히 다 강한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그의 강한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애굽의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채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다가 그의 강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갔더니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가 강한 그 혈기로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할 때마다 아마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때려 눕히고도 남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는 자기를 대적하고 불평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혈과 육으로 상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노년에 남은 그 인생을 자기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 강하고 지혜롭고 있어 보이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광야는 내가 의지하던 것, 나의 강한 것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이 강한 육신의 세력이 깨어지는 만큼 죽어지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편안하고 안락한 애굽의 그 왕궁에 들어가야 내 인생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세력들이 깨어지는 만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 강한 육신의 세력이 끊어지는 만큼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안락한 왕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갔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안전지대 안락한 곳 그 부모의 품 그 안방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이 육신의 세력 이것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이 없을 때는 이 광야와 같은 사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신앙을 해도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고생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안방에서 할 수도 있고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가 간절해지면 내가 그 편안한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교회 기도실이 멀어도 멀리서부터 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실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내 육신을 부인하면서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육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고 광야로 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핍박을 받는 가정이 나의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 다른 가족들, 그곳이 나의 광야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가 있는 곳, 그 직장이 나의 광야일 수도 있고, 또 나와 잘 안 맞는 형제 자매가 있는 나의 셀이 때로는 광야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 자체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편안한 곳,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왕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도 자기가 안락한 그 집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습니다.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거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더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광야로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나를 채우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체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의 영성을 준비하는 것은 또한 그 광야에 가서 실제 삶을 사는 것이죠. 광야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냥 이 요한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었는지 성경이 이것을 자세하게 의미를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광야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집안을 보면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1년에 두 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게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조를 짜서 1년에 두 번씩 성전을 섬기게 됩니다. 그 사가랴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임무를 감당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 자녀에 대해서 준 그 천사가 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아이에 대해서 미리 천사가 준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나실린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세상의 것을 다 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것, 남들이 다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사는 구별된 나실린이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집 아이들과 또 그 당시 무슨 바리새파나 또 아니면 왕족이나 그 헤롯 왕가에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자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을 쓰시고자 하니까 그를 구별해서 광야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낙타 털옷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말합니다. 그냥 그 낙타 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털로 만든 옷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중학생일 때 교회에서 몽골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장갑을 하나 사왔습니다. 보니까 낙타 장갑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볼 때는 너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돼서 실제 사용하려고 손에 꼈더니 너무 까칠까칠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이 낙타 털 옷이지
몸이 아마 까칠까칠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재질의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 얘기하실 때 좋은 옷,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돈 많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비단 옷,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좋은 옷을 살 돈이 없어서, 비단 옷을 살 수가 없어서 낙타 털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냥 광야 생활에서 사명을 위해서 훈련받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단 옷을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입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에 맞는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추위에 최적화된 옷이고, 또 그냥 흔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흔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입니다.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너무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세례 요한이 집이 없어서 광야에 지낸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 약대 털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게 아닙니다. 아마 그가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자 했다면 집에 연락을 해서 음식을 갖다 달라고 했을지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광야에서 먹고 자고 입는 이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이 광야에 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그냥 메뚜기와 석청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맨날 궁리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도 많이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맨날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 안 하느냐,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는 점점 더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냥 단지 생존을 위해서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먹고 건강을 위해서 먹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먹는 것을 즐기는 그런 시대로 점점 더 흘러갑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는 그 일에, 육체를 위한 일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듭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은 없는데 세상의 것을 보고 먹고 즐기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육신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육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을 사는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단순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육신의 세력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우리 스스로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삶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다 누리지 않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단순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렇게 살았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네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남들이 놀고 즐길 때 노아는 절제하고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육신의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물론 취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즐기고 다 누리면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으로서 육신을 죽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안락한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할 때 영적인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것, 그것을 선택하는 이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요한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요한이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삶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께 나가서 영적인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육신을 위하여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다 먹고 즐기고 다 누리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하겠다, 성공하겠다고 말하는데 남들처럼 다 먹고 즐기고 여유 부리면서 그 성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성경의 다니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가 바벨론의 왕실 그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채소만 먹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야채만 먹으면서 3년을 보냈더니 나중에 가서 다른 그 바벨론에 있는 박수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믿음을 지켰더니 세상의 것을 조금 포기했더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삶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나의 환경 여기에서 이것을 다 누리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광야는 이러한 광야의 삶, 심플 라이프, 단순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요한을 쓰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고 그리고 실제 그 광야에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분주하고 세상에 다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남은 것 가지고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때로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새 인생으로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광야의 영성으로 요한이 준비될 때 세 번째는 광야의 영권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훈련되고 연단을 거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가진 모든 그 열정과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먼저는 그에게 광야의 리더십이 나타났습니다. 이 요한의 리더십은 세상적인 무슨 학벌을 가진 학벌에서 나오는 그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학문에서 나오는 지혜도 아닙니다. 그가 자라나면서 한 것이라고는 광야에 거했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랍비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랍비 학교에서 남들이 배운 고상한 지식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랍비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과 존경을 받을 만한 인간적인 어떤 뛰어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것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제일 상류층 사람들, 제일 그 주류층 고상한 사람들, 콧대 높은 그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연약한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요한 앞에 그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고상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권세요 리더십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영적인 권세는 광야의 영성에서 나오는 영적인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뛰어난 조건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약한 것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못 쓰시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그러므로 내가 더 세상에 더 강하게 똘똘 뭉쳐서 내가 너무 강해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그들이 갖고자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기와 호감을 주는 그 좋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없지만 오히려 그 광야에서 영적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쓰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저 사람이 문벌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났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지혜가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얻은 광야의 영권인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 주류 사회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들과 함께 자라났다면 그들과 똑같이 살았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의 삶을 살고 그것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세상의 것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더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고 더 학문이 뛰어난 말들을 많이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사람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되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가진 이 광야의 영성이라는 것은 영권은 또한 광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지혜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광야에서 자기가 받았던 말씀, 또 나에게 역사했던 말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이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지금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이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없었던 이 강력한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더 사모하고 그의 말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그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그들이 이미 회개가 되고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그들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로 오는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우고 있는 것, 세상의 것으로 나를 무장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으로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끊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결박들, 죄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회개가 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면 예를 들면 그냥 자질구레한 작은 문제를 해결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그 나쁜 것을 해결하고 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큰 개혁과 변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 결박들이 끊어지고 회개되는 이런 은혜를 삼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광야의 영권은 또한 광야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준비될 때 놀라운 사역을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만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마쳤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그가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말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하는 일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회개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지만 네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와서 너희를 영적인 생명을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를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을 받고 주목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네 뒤에 오실 분 메시아를 나는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의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소원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세상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육신의 세력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고 나의 강한 것이 깨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광야를 피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육신을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 있는 나의 마음을 이제는 광야에서 끊고 버리고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누리지 않고 광야의 삶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광야의 이러한 영성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이러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바꾸기 전에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과 같이 나를 개혁하는 사람, 내 삶을 개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요한과 같은 광야의 영성과 영권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나갈 때, 우리의 강한 것들을 깨뜨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더 채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이 방해가 되는 막고 있는 강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을 더 채우기 위한 인생이 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한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강한 육신의 세력들이 깨워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이러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기간 기도할 때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높아진 마음, 나의 강한 것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여호와 샬롬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 이제 신의 산에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심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한 주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부터 해서 주일까지이고 금요일 오후 1시 50분에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오후 1시 50분입니다.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장소는 호수대학교 아산 캠퍼스입니다. 예, 여름 수련회 관계로 금요일 당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탐앤탐스 카페 앞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수련회 기간 또 매 시간 집회 전에 감사헌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주일 예배는 제 다음 주일에 전교인 수련회 관계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여기 수련회 장소에서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성도님들과 중보 등부는 여기 본당에서 셰케나 채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주일 학교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학교는 비전 채플에서 교사들이 오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MTC는 네, 주일 수련회 관계로 따로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위한 특별 작정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체 합심기도회 내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쉐키나 셰플에서 있습니다. 합심기도 후에 수련회 가이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전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세버스표를 오늘 1부 후에 판매했고 또 2부 후에도 조이홀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후 순서대로 3층 뒷좌석 또 앞좌석 4층 잠옷실 순으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광야의 영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